Now we are going to move the ball. 자, 우리는 이 공을 갖다가 이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찝어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딱 공이 보이면은 되게 좋은 거고,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공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공이 안 보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열었을 때, 장면 아무것도 없고 다 날아갔네? 뭐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에셋에 이 퍼스트 씬이라고 본인이 만든 씬 장면이 있을 거거든요. 요걸 갖다가 더블 클릭해 보시면 다시 그 장면이 확 나올 거예요. 요걸 갖다가 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We will use a physics engine. 자, 우리는 물리 엔진을 사용할 거예요. 이 물리 엔진이라는 것은, 자, 보시면 공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평면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건 공면이고 요건 평면이다라고 해도 그냥 사실 그냥 그림이잖아요. 그림. 자, 요걸 갖다가 어떤 그 물리적인 속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평면에서 튕기게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요걸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We'll make the ball a rigid body. 그렇습니다. rigid body라고 하면은 이뭐 강체라고 하는데 딱딱한 물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을 갖다가 딱딱한 물체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딱 지금 제가 한번 이거저거 선택을 해봤죠. 지금 여기 요거 선택을 했을 때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 옆에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원래 공이 있으면 공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갖다가 그 딱딱한 물체 속성을 갖다가 여기다가 입혀줄 거예요. 입혀준다 이렇게요. 얘를 갖다가 딱딱한 물체로 만든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게 영어로 표현하기 쉬워서 그런 것이고, 자,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선택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공을 선택을 하고 피직스 이거야 이거. 자, 요거를 갖다가 리짓 바디로 이렇게 딱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짜잔 여기요. 리짓 바디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 거 이렇게 펴져 있을 거예요. 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접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하여튼 자, 이건 그냥 보기 깔끔하게 보기 편하라고 리짓 바디 속성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쵸, 뭐 유스 뭐 그래비티 그쵸, 이 중력을 또 사용하고 뭐 이런 게 있죠.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공식 매뉴얼에서 보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랬더라, 이렇게 그 정렬을 갖다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는데 뭐 별로 상관없다고 했어요. 뭐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대요. 하여튼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 리짓 바디를 갖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We need to get the ball moving under our control. 자, 우리는 이 공을 갖다가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란 게뭐 말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죠? 당연히 키보드 가지고 이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키보드에서 어떤 입력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갖다가 당연히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코드로 써줘야 되겠죠? 예, 그쵸? 이걸 갖다가 뭐 다, 뭐 물론 다이뭐 클릭 해가지고 하게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프로그램도 막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하여튼. 그래서 add component 요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역시나 지금 요거 선택하고서 여기서 입혀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어떤 특성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딱 입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라라는 코드를 그걸 받으면 그 코드에서 이제 어떻게 딱 행동을 하는 거죠. 자, add component 해가지고 이걸 스크립트를 갖다가 이제 짜준다 해요. 스크립트를 자 이렇게 짜줍니다. 여기서 new script에서 딱 짜주고, 자, new behavior script 그랬네요. 자, 이거를 뭐 이거 어떻게 할까? 이름을 자 player script라고. 자, 랭귀지는 C# 있고, 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있는데, 자, C# 언어를 갖다가 사용한다 그랬고요. 자, 이 C# 언어에 대해서 난좀 거부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이 C# 할까 말까를 고민하실 텐데, 이 C# 이라는 언어는 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다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자, 이 C 언어를 갖다가 아시면 정말 더럽게 쉽고요. 자, C 언어를 몰라도 아마 쉬울 거예요. 어떤 느낌일지 제가 감은 좀안 잡히는데, 그리고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시작은 이거 외울 필요가 없고, 아, 심지어 저도 한, 쓴 지가 지금 몇년 됐는데, 한 처음에 1, 2년은 모르고 그냥, 뭐야, 카피 앤 페이스트만 계속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고, 지금도 당연히 기억 못 해요.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계속 구글로 검색해가지고 쓰고, 기능이 있으면 검색해서 쓰고, 심지어는 제가 검색해서 당연히 쓴 거를 또 기억을 못해요. 당연히 기억 못해요. 어제 만들어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다시 또 구글로 검색해서 또 쓰고, 뭐, 그래도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엄청 쉬운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편해요. Create and Add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아, 여기 있구나. 자, 플레이 스크립트. 아, 여기 있네요. 자, 플레이어 스크립트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고, 요거를, 자, 이제, 얘가 지금 딱 보니까, 뭐 선택이 안 되고, 그쵸? 편집이 안 되죠? 요걸 갖다가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뭐라? 못 떠야 되는데. 뜨고 있네요. 자,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모노 디벨롭. 자, 어라? 아, 이렇게 켜지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을 어떻게 드리지? 내가 모르는데 이걸 설명을 어떻게 드려? 자, 그래도 아는 척을 하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처음 보는 코드예요. 처음 보는 코드인데 제가 C샵을 조금 아이씨 조금 아까 몇년 했다고 얘기했는데 뭘 조금 한다고 부딪히려고 하여튼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using Unity Engine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거 Unity Engine의 어떤 내용을 사용하겠다 지금 그 얘기 전말 그대로예요. 자 그래 요걸 갖다가 사용한다고 딱 얘기를 해주고 고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이렇게 하나로 묶였죠? 하나로 묶였어요. 이게 클래스인데, 자, 일단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자, 묶여 있고, 이거 설명 더 하면 오히려 더 괴로우려나? 설명을 더 하면 오히려 괴로우려나? 일단 한번 살짝 설명해 볼까요? 자, 이게 상속, 아야, 이거 상속받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자, 조금만 더 설명해 보자. 아니야. 여기까지. 하면서. 자, 겁먹으면 또안 되니까요. 예. We are editing the code. 자, 이제 우리는 이 코드를 갖다가 한번 편집을 갖다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요거 살짝 내용 보시면, use this for initialization. 그랬습니다. 자, 이 뭔가 초기화할 일이 있으면 start라는 함수 내에다가 뭔가를 써주세요.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초기화할 때 얘네가 알아서 이 함수를 갖다가 한번 호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호출이 이렇게 불러준다. 요걸 불러줄 테니까 여기 내용에다 쓰시면 됩니다. 좀그 얘기가 되겠고, 자, 업데이트를 갖다가 업데이트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고 그릴 때마다 얘네가 이렇게 딱딱 호출을 해줄 테니까 그때마다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따르면 fixed update라는 그 녀석을 갖다가 이 물리엔진이 쓰이기 전에 계속 호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리엔진과 관련한 걸 갖다가 픽스드 업데이트에 하기를 원하나 봐요. 그렇죠? 뭐요 내용 봐가지고 업데이트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픽스드 업데이트가 일단 여기다 써보라고 자 하니까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값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 input 요걸로 입력값을 갖다가 받으라고 하고 이제 입력값을 어떻게 받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일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input 값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한번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F1을 누르면 안 되고 여기 뭐 신경을 누르라고 하던데 이게 컨트롤 이거 이 하여튼 웃기는 키 있죠? 자 요걸 갖다가 누르래요. 자 그다음 자 input 해가지고 설명서를 보냅니다. 자, 이제 설명서를 갖다가 봤더니 이제 포기해라 하고서 이제 영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게 또,
다 예제가 있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그냥 물론 하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는 get access 예를 쓴대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 get key나 뭐 get key down 이런 거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걸로도 될것 같거든요. 마우스 버튼 이런 걸로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게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그 컴퓨터에서 키보드로도 할수 있고, 뭐 근데 뭐그 뭐시냐 휴대폰에서는 이렇게 뭐 그쵸? 휴대폰 키로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그뭐 다른 뭐 게임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게임 장치 이런 거에서 다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걸로도 있지만 마우스 버튼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get access를 갖다가 한번 써보라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써보라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 값이 딱 들어온대나 봐요. 자, 그래서 역시나 저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으니까 카피 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 자, 카피 앤 페이스트. 예, 그쵸. 자,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자, 버티컬하고 호리젠탈 나왔습니다. 버티컬이 뭐예요? 버티컬은 이게 수직, 호리젠탈은 수평,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일단 요거 이렇게 언어에다가 요거 매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값들이 이제 그 값이 뭐가 이렇게 나올 거, 짠, 뿅 하고 나올 거예요. 뿅 하고 나올 거예요. 자, 이게 값이 뭘로 나오나? 값이 뭐저 플로트 값으로, 그저 플로트 값,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플로트 값으로 하여튼 나오는 것 같죠. 자, 갖다 대면 뜨는구나. 자, 그저 플로트라고 그 리턴, 아 이게 리턴 값이 뭔지 좀 어렵죠, 그쵸? 자, 일단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플로트 해가지고 vertical value 그 수직 값이다 그 얘기예요. 자, float 해가지고 horizontal value. 자, 이게 우리말로 쓸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겠다. 자, 그냥 갭인데, 지금 제 마음을 알죠?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니, 위아래, 약간 위아래, 위. 자, 이거 위아래, 호리젠, 호리, 아, 버티컬은 위아래. 자, 위아래. 자, 아, 위아래. 아이씨. 위아래. 자, 이거 위가, 아,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린다. 자, 그냥 V라고 할까? 아, 이거 헷갈릴 텐데. 자, 이게 역시나 이그 이름 짓는 거에서 사실 시간 많이 걸려요. 자, 하여튼 이 플러스, 아니 그러니까 V하고 H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써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건 제 본인 마음에 들게 편하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값을 받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값을 갖다가 요 뭐시냐 이 동그라미에다가 딱 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주는 걸 갖다 할 텐데, 자, 요거 지금 여태까지 보시면 지금 실수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쵸? 요게 이렇게 그 글자들이 뭐 이렇게 잘못된 데가 없나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시고, 자, 잘못되면 에러가 바로 뜨나요? 제가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아, 이건 당연히 안 뜨겠구나. 이거는 잘못되면은 아마 이렇게 빨간, 그쵸?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뜨죠, 그쵸? 자, 뭘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치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시작하고
끝나는거야이게그러니까이게함수를이렇게딱이렇게이괄호가중괄호가이렇게딱묶는거거든요요개념이없으면막이상한데넣을수가있어요코드를갖다가이게자그래서그쵸그걸좀신경을쓰시고그래요자이거뭐보이드도지금좀어렵고할텐데일단은자넘어갑시다자그리고스타트해가지고자여기서맨처음에우리가이뭐시냐얘가지금얘는그냥코드요얘는그냥코드고그코드에서그러니까우리가할일은이뭐시냐얘있잖아요얘얘에다가얘도클릭이안돼그쵸얘에다가힘을주는건데정확히말하면얘한테힘을주는게아니고이 rigid body 한테힘을주는거예요얘한테얘한테자이딱딱한물체얘를딱딱한물체로만들었지않습니까그럼딱딱한물체에다가힘을주는거예요이게어떤차이가있냐면얘한테힘을주는거랑딱딱한물체에다가힘을주는거랑무슨차이가있느냐자얘한테어떠한그값을갖다가줘서움직이게하면원이그냥이렇게쭉가는거예요그냥쭉이렇게이렇게이렇게씩움직여요자근데이 rigid body 에다가그뭐시냐값을주면얘가이떼굴떼굴굴러갑니다아주신기해요자그래서일단이 rigid body 를갖다가갖고온다음에굴리는걸갖다가한번연습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자그래서 rigid body 를우선가져와야되겠죠자그래서자여기에서자 rigid body 를우선가져올텐데자일단가져오는방법에대해서우선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자이 rigid body 하면은이게이게당연히이렇게해가지고갖고와지는게아니에요얘는그냥일단한번보세요이게뭔지자이걸갖다가예제를통해서또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예제가아까이렇게하는거였죠자이 rigid body 를가져오고여기다가힘을더해라그랬는데자이게변수고이게지금함수인데자보세요여기에서이렇게밑으로쭈쭈쭈쭈쭈쭈아마이것도보실때쯤에서이게바뀌어있을수도있거든요자이게눈치껏이제보는거예요자보시면은여기에 function start 에다가그쵸여기에다가지금하는거예요이거 function 이라고했는데그냥요거이렇게보시면되겠어요자여기에다가여기에서일단그아이바이거이거좀더편하게해놓을게요자일단 rigid body 형태의그변수를하나이렇게선언해준다라는거예요이게아변수를선언해준다라는게아이게조금많이어려울텐데이거그러니까설명을하자면변수를설명해준다는게뭐이런거예요자좀더쉬운예로한번설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자예컨대int 라고있다고쳐보세요자이 int 는뭐냐면은정수예요정수자마이너스 1, 0, 1, 2, 3뭐이런거있지않습니까요런정수들이에요정수들자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요런정수자요런정수 형태를가지는 n 을우리가한번만들어보자그런얘기예요 n 은그러니까여기서n 은우리가그냥만든이름이에요우리가이거만든이름뭐이렇게정수이렇게할수정이거어떻게되나하여튼정수뭐이렇게할수도있겠고그쵸자그러니까 n 이렇게해도되고 k 해도되고뭐 l 해도되고자이건정수이름이고이건그정수라는특징을보여주는거예요아시겠죠자얘는이름이고얘는특징이름특징자그러니까 rb 는이거아무렇게나막지어도된다고했어요근데한글은안돼요한글은지금은안되는데나중엔될거라고저는생각되고요아니면이거보실때쯤에서벌써됐을수도있어요자그럼참행복한일인데자하여튼그래요자 read body 에서 rb 라고이름을줬어요자그럼이름을줬으니까여기에는실은데이터는전혀안들어가있는거예요이름뿐인거고여기에다가뭔가내용을갖다가넣어야되겠죠자 rigid body rb 이렇게해놓고자근데우리가이거제가실수할뻔했네요자여기다가넣으면안돼요여기다가넣으면안되고자이렇게자 private 이라고할까요 private rigid body 이렇게자아이게 private 이라는개념이좀어려운데그일단요
클래스 내에서만 쓸수 있는 변수다. 뭐 요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일단 자, 이거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 우리가 C샵 공부하면서 같이 좀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가. 자, 우선 칼을 뽑았으니까 잘라야죠. 자, 지금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얘 있잖아요. 얘 위치에요. 위치. 얘가, 자 보세요,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려니 하세요. 자,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또 실수하실 수 있는 게 여기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얘는 하스타트라는 얘를 못 벗어나요. 자, 그랬고 여기 있으면 클래스 밖에 있는 거고 안 돼요. 자, 요거 여기 이거를 가장 많이 실수하세요. 자, 클래스가 있고 여기 클래스가, 잘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표시가 딱 돼야 할 텐데,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자, 요 안에 있어야 돼요. 요 안에 있고, 또요 함수는 말고요. 여기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요 RB라고 해서, 자, 나는 rigid body예요 라고 얘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뭔가 데이터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자, 잠깐만요. 자, 모르니까 저도. get component, 그쵸? 자, get component with body.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되겠죠, 뭐. 자, 근데 이거 왜 점을 찍었지? 이거 신기하네. 이렇게 안쓸것 같은데. 자, 그쵸? 에이, 바보들 아니야 이거? 그쵸? 야, 얘를 왜 이렇게 놨지? 신기하네. 자, 야,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겠어요, 그쵸? 자, 그쵸? 자, 불쌍한 일이고. 자, 근데 아 구글에 찾으면 다 나와요 또 이게. 자, 이게 아 그래가지고, 자, get component with body 해가지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뭐시냐, 우리가 이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갖다가 아까 이 원에다가 묻혔잖아요. 원에다가 묻혔어요. 플레이어 스크립트가 이렇게 묻혀져 있죠. 자, 그러면은 요 묻어 있는 녀석하고 이게 같은 데에 있는 리지드 바디가 있으면 갖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그쵸? 자, 갖고 와서 이걸 싹 들어갔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파워를 빡 힘을 주는 거죠. 힘을 줄 거예요. Add force 해가지고 힘을 줄 겁니다. Vector 3 force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쵸. Vector 3 force, add force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죠? 자, V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 진짜? 자, 요거는, Y축이, 그, 뭐시냐.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게 float는 이렇게 F를 붙여요. 0.0 이렇게 해두고. 자, 이렇게 하면, 된 건가? 설마? 이렇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실행은 어떻게 시키지? 자, 이거 설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임? 자,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뭐, 아, 문제 생기면, 아, 해보자, 일단 해보자. 뭘로 움직이지? 키보드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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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야, 일로 와,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껐다 켜봐야 되겠다. 오, 이 꿀잼인데? 자, 다시 해볼게요. 진짜 힘이 들어가네? 이게, 우와! 이게 지금 제가 제어가 잘안 되는 게, 그,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도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야야야 근데 이게 헷갈리는데 보는 위치가 야 이거 재밌는데 잠깐만요 아 보는 위치가 원래 튜토리얼엔 이런지 타란 얘기는 없었는데 자 야, 이거 보는 위치가 헷갈려요 보는 위치가 헷갈린다고 하지 말고 내가 코드를 바꾸면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거를 바꾸면 되는구나 이걸 H 얘를 V라고 하면 될것 같죠? 그리고 만약에 또 헷갈리면 이걸 마이너스로 매기고 뭐 그러면 될것 같은데 야 재밌다 이거 자 이게 뭐 에러도 나고 원래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건데 오 된다 지금 밑으로 가는 키 누르고 있거든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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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설마? 오오오 말도 안 돼. 예. 아 이거 한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인제야 지금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상했던 게 그러면은 얘는 물리 어쩌고가 있는데 얘는 없는데 어떻게 떨어지나 지금 싶었는데 보니까 얘가 그게 있고 얘가 이렇게 이게 저 이게 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버티게 해주는 특성이 있고요. 그렇죠? 잘 보시니까 뭐 피직 어쩌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버티게 해주는 특성이 있죠. 얘도 그 특성이 있고 얘도 그 특성이 있고 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관장해주는 특성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 거 같아요. 또 이제 하다가 보면은 점점 알아가겠죠. 이게 슬슬 재밌는데요. 자 그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속도를 갖다가 이제 좀 빨리 빠르게 한번 바꿔봐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 스크립트에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내용이 없어요.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옵션이 없단 말이에요. 이 옵션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옵션을 갖다가 주려면 이 프라이빗으로 하지 말고 퍼블릭으로 이 프라이빗 퍼블릭 이게 좀 지금 좀그 어렵죠. 저좀 이따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원래 요거대로 나가려고 했는데 C샵에 대해서 아주 살짝만 우리가 한번 그 제가 아주 살짝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플러스 스피드 이렇게 놓고, 자, 스피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 플러스 스피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뜬대요. 그, 뭐시냐. 안 뜨나?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그쵸, 스피드 떴죠. 저 이렇게. 자. 요걸 떴고 요걸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 물론 여기 그 예제에선 좀 다르게 했는데 예제에서는 이 벡터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써야 되는데 지금 아까 지금 코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해버렸잖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고 이게 build successful? 일단 그냥 하면 되나? 자, 아마 요거 할때 자동으로 해줄 것 같죠? 그리고 예제에서는 요걸 갖다가 뭐 100으로 했다가 너무 빨라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자, 저는 그냥 5로, 자, 지금도 저는 충분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느리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재밌어요. 자, 5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거 말고 그걸 해보고 싶거든요? 그 스페이스 바타 이렇게 딱 누르면 얘를 콩 뛰게 하는 거를 갖다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 너무 또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우선은 이게 아마 빨리 가겠죠? 오 훨씬 빨리 가네요. 오 와와와와와와 그쵸? 자 오오 와와와와와 이게 지금 아마 화면으로만 보시면 요 느낌이 안날 텐데 제가 누르는 것보다 좀더 빨리 가고 아니 좀더 천천히 가고 일단 굴르기 시작하면 반대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요런 느낌이 아주 제대로 나네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아마 해보시면 저랑 아마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와, 정말 재밌다, 이거. 예!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꺼야지.